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 선상 광호다운샷 시즌이 오픈이 되죠. 그래서 광호다운샷 전문가들, 건모 선장님하고 건모의 스텝. 그 선상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마추어인 제가 하는 것보단 이분들은 프로에 가까우시니까 배워볼 겸 해서 왔습니다. 자, 인사 좀 한번 하시죠. 자, 이쪽이 건모 선장님이시고, 안녕하십니까? 예, 이쪽이 건모의 스텝이십니다. 자, 이분들께 오늘 조법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변화가 있을 때, 내지는 스트레이트 훅 에 웜 끼우는 방법, 또 와이드 갭 훅에 웜 끼우는 방법,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채비 운영 방법 뭐 이런 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무창포에 쭈꾸미하고 도다리 축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음악이 계속 좀 흥겹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바람은 없지만은 음악 소리도 좀 크고 해서 선실 안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선실로 자리를 좀 옮겨봤습니다. 선장님한테 먼저 좀 배워보려고요. 선장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팔로마 매듭입니다. 그렇죠, 팔로마 매듭. 저한테도 선상 나갔을 때 선장님께서 직접 묶어서 판매하시는 게 있어요. 수제 묶음. 판매가 아니라, 네, 서비스로 드리죠. 너 근데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돈 받으려고 그랬냐? 친구니까 장난합니다. 저 진짜로 나중에 계산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건 그거고. 여튼 팔로마 노트 바로 묶어주시죠. 팔로마 매듭은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한쪽 군형에 넣고 나온 군형에다 다시 넣는 겁니다. 이 매듭법만 하기 때문에 일단 단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한 손가락 잡고 고리에다 그냥 구겨서 그냥 한 번에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구기면요, 예,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구기게 되면, 예, 여기가 열이 발생해서 약해집니다. 근데 선장님은 저기로 묶어주시잖아요. 카본사. 네. 카본사는 열에 강한데. 그래도 뭐 열이 먹기 때문에 일단 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최대한 열을 안 줍니다. 자, 이 상태에 원이 이렇게 또 생겨요. 예. 그러면 그냥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대로 그냥 묶으시면 돼요. 그냥 묶고 여기에서 바늘을 그냥 이렇게 그냥 넣으셔서 그냥 당기시면 돼요. 원래 이 상태에서 침을 발라주는 게, 예, 윤활제. 네, 그 윤활 역할, 냉각 역할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열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일단 그 부분까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예. 묶으시는 거 좀 잘 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만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라인하고 바늘만 있다면 현장에서도 바로 묶어서 쓸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딴 사람들이 막 큰 거 건져내면 어떻게 하지? 로드를 두 개 챙기시면 돼요. 그러죠. 항상 스페어 로드는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됩니다. 봉돌을 거는 줄을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면 돼요. 다시. 다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바늘이 이런 형태가 되면, 예, 예, 바늘을 항상 위로 가야 됩니다. 예, 예, 예. 웜을 꼈을 때 처지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이 봉돌을 묶을 줄을, 예, 바늘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예. 이 상태에서 딱 당기면 딱 소리가 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딱 씁니다. 이렇게. 안 섰는데요? 위로 올라가는데? 예, 바늘이 위로 올라가는 게 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웜을 달았을 때 좀 처집니다, 얘가. 예. 바늘이. 무게 때문에? 예. 바닥을 찍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처지고 딱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웜 무게 때문에. 핀돌에 있나요, 핀돌에? 네. 바늘부터 봉돌 있는 그 부분까지의 그 높이를 단차라고 하죠? 네. 단차를 어느 정도를 줘야 되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이라면 뭐 저수온기? 완전 저수온기에는 50 미만, 40 정도. 이유가 뭘까요? 바닥에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광어의 입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완성을 좀 해주시죠. 핀도레까지 묶고. 핀도레 묶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간단해요. 다 똑같습니다. 팔로마? 예, 아니 그냥 이 상태에 넣어서, 예, 두 번을 넣고 버린 봉돌이기 때문에, 예, 예, 바닥에 걸리면 잘 터지게끔. 예,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네, 해주시겠어요? 원에, 예, 끝줄을 넣고, 예,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놉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원이 생깁니다. 예, 예. 그러면 얘를 갖다가 줄을 다 감싸서 그냥 이대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끝. 내가 본 거랑 다른데? 난 보통 클린치 노트라고 꽈배기 매듭 추천하는데 이게 더 간단하네. 강도는 어떤가요, 이거? 당겨 보십시오. 아니 뭐 그 정도. 당겨도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 웬만한 힘으로. 자, 단차는 그럼 50인데. 네. 무천포에도 한 5월 빠르다고 하면 4월 하순 그때쯤부터 대광어 시즌이 오픈이 될 텐데 그때도 단차를 50으로 주나요? 물 흐름에 따라서. 예. 물때라고 그러죠. 예, 예. 물 흐름이 많을 때는. 예. 조금 더 단차가 더 길어야 되죠. 단차가 그러니까 물 흐름에 따라서 높아진다고요? 지금 50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는. 예. 물량이 많지 않을 때 나가는 단차가. 예. 구조차가 좀 약할 때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단차를 주고요. 예. 물량이 세고 사리 때가 갈수록 단차는 조금 더 늘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류에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날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배 한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예. 배 바깥쪽으로. 예. 라인이 이런 식으로 봉돌을 달았을 때 라인이 분명히 이렇게 날립니다. 예. 그래서 단차를 짧게 주면. 예. 서 있을 수 있게 저 너무 짧기 때문에. 예, 예. 좀 안 좋고요. 조금 날리게끔. 예. 좀 단차를 길게 주는 겁니다. 아, 조류빨 때문에. 그렇죠. 조류가 세면 셀수록 단차를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는 한 60, 길면 70 정도 주고요. 활성도 완전히 좋을 때. 이제 1m 20까지 줘봤는데 입질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1m 20이요? 네. 1200이요. 태클을 막 걸고 싶은데 제 짬이 낮아가지고. 아니 그럼 뭐 이거 50, 60 이렇게 알려주실 거면 내가 봄에 와서 무천포에서 껌모 타고 할 때 1m 주고 막 했을 때 왜 저한테는 안 알려주셨던 건지 좀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원체 설명이 디테일하게 잘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장님은 유채비입니다. 예예. 이렇게 해서 이게 팔로마노트로 묵는 봄철 광어 시즌, 대광어 시즌까지 유속에 따라서 유속이 물빨이 세면 그러니까 사리에 가까워서 고조 차이가 높다고 하면 그때 좀 단차를 좀 더 올려서 60, 70까지 하더라도 봄 시즌에는 50cm 정도 단차 이 정도만 해서 하는 선장님 채비를 좀 배워봤습니다. 이 바늘은 스트레이트 훅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이트 훅을 왜 쓰시는 거예요? 입질을 자주 받기 위해서 이거를 쓰고요. 예, 입질을? 예. 물론 고기가 물어줘야 입질이 들어오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와이드를 쓰다 보면. 예. 웜을 끼울 때. 예.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가 불편하시죠? 배 갈라진 거를. 이거 넣다 보면 좀 삐딱하게 되고. 아무튼 이 스트레이트가 저는 편해요. 그러면 그 요점은 웜을 재활용하기가 편해서 이거 스트레이트 쓴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긴장하지 마시고. 아니, 사실 긴장하셔도 사실 돼요. 제가 좀 재활용도 많이 해요. 재활용도 많이 하고. 예. 스트레이트로 꼈을 때 입질을 받았을 때. 예. 받고서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웜이 분명히 틀어져요. 웜이 빠지거나. 예, 예. 스트레이트 제가 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입질을. 예. 받았어도. 예. 만약에 놓치더라도 웜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체임질을 해서 감다가 빠지면 다시 그대로 내려요. 그래도 웜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양이. 이 스탠님한테 와이드게프를 이용해서 묶는 채비법을 알고 나중에 웜 끼우는 법도 따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손장님께서는 일단 이 채비. 스트레이트 훅으로 팔로마 노트, 팔로마 매듭으로 하는 그 매듭 채비를 좀 알아봤고 스탭님이 쓰시는 광어다우자 채비가 따로 있답니다. 와이드게프로. 채비 좀 만들어 주시죠. 이 채비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지금 낚싯대에서 내려오는 줄이거든요. 예. 이 밑에 줄이 이제 뽕돌이 될 줄인데. 예.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하시고. 예. 한번 통과하고. 네. 원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원. 원 됐죠? 예. 이 줄이 두꺼운데 이렇게 안으로 다섯 바퀴 최소 다섯 바퀴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서로 같이 이제 잡아 당겨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언뜻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줄이 두꺼워서 예. 조금씩 계속 풀리는데 배에서 하시긴 이게 되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의외로 괜찮네. 상당히 편합니다. 자,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 뽕돌이들 줄이고요. 예. 한번 통과를 하시고 예. 그냥 그 상태로 원을 만들어 줍니다. 예. 원을 만든 상태에서 이게 보통 광어 다운샷은 한 4호 정도로 썼는데 이게 지금 8호기 때문에 안으로 돌리면 그냥 다시 풀려버려요. 그래서 손으로 제가 지금 직접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바퀴를 돌려서 하나 잡아줄까? 네. 저 평소에 둘이 사이 안 좋은데 이럴 때는 또 사이가 좋네요. 이렇게 요거 이제 땡기실 때 물이나 침으로 윤활 작용을 해주셔야 나중에 좀 터짐이 덜하거든요. 예, 예. 이렇게 서로 잡아 끊어주시면 편하네. 지금은 선장님이 조금 보조 역할을 해주셨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라인이 두꺼워서 그런 거지? 네. 4호 줄로 하시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만든 상태에서 바늘을 안으로 그냥 돌려버리시면 되니까 훨씬 편해요. 팔로마노트 사용해 보셨죠? 네. 바늘의 매듭 강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거랑? 어려운 제가 쓰기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린 답변이신가? 네. 객관성을 왜 막 던지는 거야? 어쨌든 뭐 풀리지 않고 네네. 뭐 후킹이 됐을 때 네. 전혀 풀림이 없고 이거로도 뭐 격비권 가서 육자 칩자 뭐 잡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요. 바늘이 그냥 확 쓰네? 스트레이트 훅으로 해도 옆으로 딱 쓰겠는데? 네, 네. 똑같이 써요. 이거는 구슬채비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위아래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 단차 조절만 안 되지 구슬채비랑 비슷하게 바늘이 딱 씁니다. 웜을 해도 안 쳐질 것 같아. 조금 쳐져요. 웜을 껴봐. 지금 채비를 완성했으니까 이게 와이드게 웜 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화면에 아직 잡히지도 않는데 확 한 번에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재주세요. 처음부터요? 세세하게. 자, 이거 웜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건 이름이 뭐예요? 저는 보통 트리거 했었는데 뭐 타이거 웜이라고 하는데요. 예. 썬베이트사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좀 자주 애용하는 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못생겨 보입니다. 이게 잘생겼는데 네, 인물은 잘생겼는데 막상 쓰는 거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 아무튼 달봉님 달봉님 자, 시끄럽고 자, 이게 예, 와이드게 예. 그 웜 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자, 요렇게 끼우시면 되고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긴 보이는데 네. 요게 바늘이 있으면 배 갈라진 거 예예 예. 배 갈라진 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진 거 보이시죠? 예예 예. 주댕이부터 예, 끼워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데 예. 이 바늘 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여기도 똑같은 넓이로 끼셔야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와이드 갭은 주댕이가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예, 예. 이 넓이만큼 이 바늘을 끼우실 때 딱 예. 끼우셔야 됩니다. 이 넓이만큼 예. 그런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걸렸죠? 조금만 예, 예. 이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상태입니다 지금 예, 예, 예.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3바퀴 돌려줍니다. 웜을 돌리든 네. 바늘을 돌리든 웜을 돌리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자리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제일 여기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 바늘 이렇게 대보시고 예. 이만큼 손으로 잡습니다. 예. 여기가 바늘이 들어올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고 손으로 잡고 네. 깜냥을 재보라고 그 말씀이시죠? 네네네. 이 길이를 바늘 길이를 재보라는 거죠. 이리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벌려줍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등 정 가운데로 꼽아서 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된 채비. 오! 이 채비 매듭 괜찮네. 네. 잠깐만요. 많이 처지지도 않고. 네, 처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약간 처진다고 하면 자 조류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다고 하면 네.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가겠죠? 네, 네. 이렇게 가면 물살에 따라서 얘가 또 살짝 올라옵니다. 예, 예. 오, 이거 매듭 괜찮네. 스트레이트 훅 이거를 좀 잤었는데 오, 이거 전향할까? 갖고 싶지. 자, 괜찮습니다.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와이드 갭프 그 웜 끼우는 방법까지 채비부터 이 채비법이 보기에는 굉장히 쉽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좀 따라서 하시고 그러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물론 팔로마노트도 굉장히 간편한데 자, 그러면 선장님이 묶으신 거 스트레이트 훅에 웜 끼우는 방법 이것도 좀 알아볼까요?
저는 우선 재활용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엔 꿀팁입니다. 전장님께서는 우수심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제노프님은 한번 썼다가 다 버려요. 이게 부잣집 이렇게 아 생긴 게 좀 부잣집 아들처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저는 꽃무 선장은 조금 좀 어려워서 저는 또 재활용합니다. 아 그 뭐 농담이지만 웜을 한번 줘보세요. 제 입장에서 안 돼요. 아 이걸로 재활용 한번 썼으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린 거를 제가 주웠습니다. 자 이것도 쉬워요. 이게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그 제노프님이 와이드기의 푹에 웜 끼우는 방법을 보니까 뜨끔하는데 제가 끼운 거 보고 언젠가 선장님이 한번 그랬어요. 왜 웜을 이따위로 끼느냐. 보통 저는 와이드기의 푹 끼우듯이 제노프님이 끼우듯이 스트레이트 훅을 그렇게 끼웠습니다. 여태까지. 아 그렇게 끼면요. 예. 웜이 입질을 받았을 때 예. 웜이 틀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넣어서 배 갈라진 대로 일단 다들 통과를 시켜요.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끼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맞춰서 예예 예,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꼈어요. 예, 예. 만약에 입질을 받았을 때 웜이 틀어집니다. 웜이 왜요? 왜 틀어질까? 물고 막 옆으로 돌아서 그런가? 그렇죠. 제가 끼는 방법은 여기에 배 갈라진 데에 예. 바늘이 안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끼우신 게 잘못된 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질을 받았을 때는 웜이 틀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바늘 나온 부분에서 웜이 이렇게 벌어져요. 좀 찢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등으로 끼는 거예요. 바늘을 등깨기라고 해서 배 갈라진 대로 안 나옵니다.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반대로네요? 이 전에는 선장님이 반대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아 잘못된 짓이 네. 네. 아, 이 상태에서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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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대로 된 방법 넣어서 등으로 해서 얘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직접 긁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배 갈라진 데로다가 바늘이 안 나오게끔 해서 입질을 받더라도 놓치더라도 그대로 또 다시 넣으면 돼요. 쉬워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노프님이 한 것처럼 바늘 나오는 라인을 딱 여기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이거는 선이 있기 때문에 쉬워요.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이게 바늘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나오면 딱 맞습니다. 예. 약간 아까는 아래쪽에 꼈었는데 지금 약간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그렇게 배 갈라진 데 위로 들어가요. 쭉쭉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고 딱 하면 자, 이렇게 씁니다. 전 이거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긁어서 내리는 거 이거는요? 예. 많이 해보시면 돼요. 아, 그럼 선장님이 웜 사주셔야지. 아, 웜은 많습니다. 재활용하세요. 재활용 아. 많습니다. 그걸 연습 많이 하세요. 아. 자 그러면 이 웜 끼우는 방법 스트레이트 훅에 이렇게 끼우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낚시꾼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숏바이트라든지 한번 입질을 받았을 때 웜이 틀어지지 않는다. 입질을 받았을 때 회수를 했다가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도 이 모양 회수를 안 하셔도 그냥 내리셔도 돼요. 감다가 분명 입질 받아서 감아서 올라오는데 예. 만약에 빠졌다 예. 그럼 그 상태 다시 내립니다. 자 제노프님이 한번 웜을 한번 당겨보세요. 입질을 받아서 좀 세게 광어요? 웜을 당겨보세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똑같이 재활한 거 맞아?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예, 한번 당겨보세요. 더 세게 당기세요. 더 세게. 몸이 그대로입니다. 조금 삐뚤어지게. 괜찮네요. 아,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거고 두 번째는 재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끼우다가 보면 넝마 쪼가리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재활용하면 안 되고요. 재활용이라는 거는 딱 한 번을 더 쓰는 게 재활용이에요. 많으면 두 번. 그러니까 숏바이트가 나도 예. 형태가 그대로 있다. 네. 그리고 재활용이 용이하다. 예. 아까 서두에 단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철에는 뭐 당연히 수온 6도 이하로 떨어지면 입질이 거의 없고 50cm라고 하셨는데 추에서 바늘 높이까지 높이를 단차라고 한다면 그 단차를 50cm라고 하셨는데 활성도가 좀 적고
그러면 4월부터는 수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5월부터는 대광어 시즌인데 제노프님한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제노프님이 저한테 그러신 적이 있어요. 대광어 시즌에는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산란철에 그 녀석들이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내 영역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걸 쫓아내려고 공격하는 거다. 몸체도 무겁고 하니까 얘들이 많이 떼질 못하니까 단차를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었죠? 그거 설명이 조금 필요해. 약간 조금 네뭐 공격성도 공격성이지만 먹이 활동을 하긴 합니다. 걔네들이 안 먹고 알을 날 수는 없죠. 근데 먹긴 먹는데 이제 걔네들이 산란초를 임박을 하면 이제 주위에 이제 텃밭게라 그러죠. 고기들은 텃밭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정해진 산란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제 지나가는 것들은 자기가 이제 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 나오는 경우도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좀 적잖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갑오징어를 많이 파는 것처럼 좀 많이 파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나이는 저보다는 좀 많이 적지만 깊이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좀 깊이 물어봐도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많이 해주는 그런 스태프님이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금 초보보다는 약간 좀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 그러면 채비하고 단차까지 알아보고 웜 끼우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선장님? 초보 조사님들이 광어다운 샷을 처음 오신다고 하면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무조건 선장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요. 당신이 신이야?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조류하고 바람하고 이게 매 시간, 매일매일 매 시간 다르기 때문에 초보조사님이 많으면 바닥지형이 거칠지 않고 최대한 뜯기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면 11월 하순까지 출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탐사 출조는 이미 나가 있었고, 챔질은 그때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챔질은 무 뽑듯이 만세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쭉 뽑으셔야 돼요. 속도는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속도로 쭉 뽑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만. 입질을 받으면 딱이 정도 속도로 쭉 올리셔야 돼요. 만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낚싯 때마다 각각 좀 다릅니다. 연질 때일수록 만세를 더 높게 하셔야 돼요. 손이 예를 들자면 뒤로 넘어갈 정도로까지 쭉 뽑아 올리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선장님만큼의 짬밥은 아니지만 많이 다녀보신 제노프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노프님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저는 조언에 대해서 귀를 상당히 많이 열어놓는 편인데, 영등철 지나면서 아직도 저수온기잖아요. 이때 선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느 선사를 타보더라도 영등철에는 선장님 말씀처럼 다 알려주세요. 근데 제노프님이 약간 이견이 있으셨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 챔질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장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영등철이잖아요. 지금 영등철이고 수온이 지금 4도 5도 이렇게 찍힐 때는 광어들의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죠. 숏바이트가 많이 난다는 게 지금이 제일 숏바이트가 많이 날 시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와서 꼬리 쪽으로 먼저 이렇게 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물어요. 수온이 낮을 때는 입질이 이렇게 확 물어주질 않아요. 확 물어주는 애들도 있겠죠. 분명히 배가 고프니까. 그런 애들도 있는 반면에 숏바이트가 처음에 이제 낮다. 챔질을 해서 올려봤는데 숏바이트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3초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많으면 3초, 짧으면 한 1초 반에서 2초. 텀을 주란 말씀이죠? 네, 이게 딱 처음에 이제 입질이 오면 탁 하는 입질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채면은 여기서 이제 숏바이트가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아까 그 와이드갭 원 구겨지는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물어버리면 웜이 이렇게 딱 틀려버립니다. 이렇게 틀려서 올라와요. 요런 상태로 이제 숏바이트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꼬리를 물어서 거의 이렇게 숏바이트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꼬리를 물었을 때 약간의 시간을 더 줌으로써 얘가 안전하다는 거를 안전하게 이제 먹이를 삼킬 수 있다는 걸 시간을 줘야 됩니다. 광어들은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딱 물어보고 이게 먹어도 되는 먹이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챔질을 세게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경질대를 쓰는데도 챔질을 약간 세게 하는 편입니다. 스프를 잡고 챔질을 하면 정확히 이제 눈 옆으로 딱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후킹인데, 그런 상태로 이제 네,
후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선장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이 맞습니다. 어느 선사에 가더라도 선장님처럼 이렇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초보 조사님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근데 초보 조사님들이 출조 횟수 경험이 별로 없으신데 뭔가 턱 했어. 그러면 무법듯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정말.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근데 거기서 지금 제노프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 맞아. 아, 숏파이트 확 났는데 지금 아직 검색해보니까 수온이 6도 이상 뚫지 않았어. 그러면 2, 3초 기다렸다가 그때 챔질을 한번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을 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조법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이 정답이 없더라고요. 선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초보 주사님들이 뭐를 더 생각하겠어. 나만 해도 긴장을 하는데. 나 1년 됐는데도. 그래서 선장님하고 스텝하고 뭐 시비 붙이려고 한 게 아니고 각각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 내가 제노프님이 설명할 때 선장님의 안면 근육이 떨리는 걸 봤거든 내가. 어, 요거 봐라 막 이러면서. 여튼간에 아, 아니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챔질을 하시면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감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나? 저 말씀하시는 건데. 형님은 챔질 자체도 잘 안 하시잖아요. 아, 저 합니다. 전 뒤에서 할 때 거의 못 봤는데. 아, 저기 챔질 하시는 거. 놀래미 입질은 챔질해요. 아유. 상어는 챔질 안 해요. 그냥 감아요. 감으시더라고. 그냥 감아요. 분명히 챔질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사실은 광어다운 샷을 머리털라고 처음 해본 게 무창포에서 했어요. 그때 선장님처럼 챔질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천천히 뽑았는데도 혼났거든. 처음 이미지가 뇌리 속에 좀 많이 박히자는 거. 쭈꾸미나 갑오징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챔질 엄청 거칠게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광어는 애초에 배우질 않아서 그런지 챔질을 팍 이길 못 하겠더라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챔질을 하라고 하면 챔질은 하시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감으시면 초리대 줄이 엉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초리대가 부러져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딱 올렸을 때 텐션이 있는데 그 텐션 내로 이제 감으면서 내려와야 이제 바늘이 육킹된 상태로 그대로 올라오는데 예. 처음에 딱 해놓고 그냥 내리면 줄이 살짝 풀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 거기서 바늘 털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구나. 형님한테 한 말이기도 하고 손질을 너무 안 하시길. 이보세요. 야, 난 솔직히 쭈꾸미 갑오징어 할 때 텐션 유지만큼 내 진짜 자신 있다 내가. 쭈꾸미는 텐션 아유 챔질 아주 확실해. 그래, 아니 나 갑오징어도 그렇게 한다니까. 쭈꾸미는 내가 영상을 보면 찍 소리 나갔고 그래. 그런데 광어 나가기만 하면 챔질 안 하고 그냥 감아요. 이렇게 있다가 감다 보면 낚싯대 혀 있으면 히트요 그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챔질을 뽑듯이 하시라고. 자, 한정된 공간이고 머릿수 딸리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내 다음부터 올해부터 내가 챔질을 좀 팍팍 해봐야 되겠어. 꼭 봐야지 챔질 하시는. 나 낚시 안 해도 챔질하는 거. 자, 오랜 시간 동안 지키고 있어. 네, 지키고 있으라고. 걔 목소리가 계속 들어갈 거야. 얘들아 마무리 좀 하자. 챔질 좀 하시죠. 이거. 아 이거 진짜. 자 그러지 말고 막 저 몽댕이 하나 들고 가. 그래갖고 갸프 있잖아 갸프. 땅 때려. 그러면 짱나. 깜짝이 하면서 몰릴 거 아니오. 자 이런 말씀들이 챔질 확실히 하시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무흡 뽑듯이 하라는 거는 초보 조사님들이 아예 챔질을 하시다가 숏바이트를 모르시니까 이게 지금 숏바이트가 난 건지. 보통 광어 입질은 텅 하고 하는 게 많은데 바닥 걸림이나 이런 것보다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람인 이상 챔질을 하게 돼 있는데 챔질하다가 숏바이트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저수온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흡 뽑듯이 해보라.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제노프님 말씀하신 것 마냥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초보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유가 그렇게 없거든요. 입질 없는. 그 입질 그 과정까지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예, 예. 드랙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필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고기가 작건 크건 드랙 조정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라인이 고기가 물었을 때 줄이 풀려 나가야 돼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감다가 드랙이 줄이 계속 풀려 나가면 이거를 계속 감으셔야지 그냥 그 상태에서 드랙을 건들면 감다 보면 얘가 바늘털에서 빠져나가요.
제가 작년에 구타당할 뻔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드랙을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게, 뽕돌이 분명히 낚시를 하다 보면 뽕돌이 걸린다든지 바늘이 걸린다든지 했을 때, 또 스프를 꽉 잠궈가지고 그걸 일자로 뽑으시는데, 이렇게 뽑지 마시고, 그냥 드랙은 만져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냅두세요. 그러니까 스프만 한쪽 손으로 이렇게 스프리라고 생각을 하면, 한쪽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뽑다가 안, 계속 줄이 풀려나가면, 한 손가락 더 얹히셔서 꽉 누르시면 됩니다. 야, 저는 좋은 팁인데, 뭐, 거의 달봉이 디스네요. 뭐, 제가 이렇게 하다 많이 혼났으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영상 속에 조언을 자,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 필수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이 말씀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일단 입질 오고, 드랙이 어느 정도는 풀려나가고, 뭐, 그런 상태에서 드랙 건드리지 마라. 그거 하고, 챔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 참 오늘 출점 이런 얘기 못 하시죠. 이게 말씀을 해주셔도 현장에 있다 보면 기억도 잘 안 나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담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졌어요. 거의 제 디스기도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튼 이 두 분께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초보 조사님들이 좀 아셔야 될 법한. 그래서 참 많이 건져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 생각엔 알찬데 도움이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겪은 거 좀 여쭤보고 했는데 명쾌하게 답변들을 해주셔서 초보, 초심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지켜봐 주시고 치즈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 껌모 선장님 회사 뵐게요. 야, 그건 아니고 어느 선사를 타시든 간에 가급적이면 껌모 타셨으면 좋겠지만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업무에서 뵙겠습니다. 아유, 이거 그냥 써도 되겠는데? 선생님 쓰세요, 이거. 자, 수고했어. 그래. 이걸 대강어 잡으면 저 사주시는 거죠? 넣어줄게. 야, 아니, 뭘... 강어를 말고요. 강어는 제가 잘못했어. 야, 왜 쟤만 사줘? 너 씨. 아니, 이건 어차피 이거는 수장행이야. 아, 그러면 수장용이야. 이거 달봉이면 주고 요거로 잡으시면 그리고 니들 둘이 반땅이야. 알았어. 이게 딱 지금 한 37, 8 나오거든요. 지금 딱 좋아. 예. 네, 지금 시기에 딱 쓰기 좋은 단체예요. 자, 달봉 이것도 줄게. 40뭐 이런 거냐? 제가 아까 이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이게 바닥에 이렇게 통통통통 튀겨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래. 형도 이렇게 그냥 계속 로드 보면 계속 이래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입질 파악하기 되게 힘들어요, 형님. 나는 그래도 느껴지던데? 형은 신의 손이요. 아니, 난 원래 그거 잘 느꼈어. 그래요? 두두두두. 근데 저는 처음 했을 때 이게 다 우럭 입질인 줄 알았어요. 막 와서 탁탁 그러는 게. 이게 입질 느껴지냐? 느껴져. 야, 너 날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난 진짜. 쭈꾸미 감이 있으니까. 야, 달봉이 이걸로다가 대강어 잡아라. 뭐야, 이씨.